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우리 고객님 지금 아까 열심히 작업 문 열어도 지금은 차를 세우는 상태에서 다육이를 차 안에다 넣으면 다육이 삶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차에 들어가셔갖고 지하주차장에서도 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아이들 뜨거워서 삶아져요. 어우, 날씨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자, 잠깐만요. 지금 얘를 일단은 뽑아볼게요. 우리 백봉 이거 두 녀석을 지금 합식을 하시고 싶으시다 그래서 이게 워낙에 이분은 퇴비를 안 섞고 이걸 이렇게 키우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모래예요. 무거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여기 사장님한테 제가 맨날 그래요. 무거워요 아주. 네, 뽑아주시게요. 네. 감사해요. 갑자기 왜 친절해요? 언제는? 예. 안 나와요, 사장님. 이왕이 이만치 와서 뽑아요. 아니, 언제는 안 친절했나? 친절해요. 근데 요즘 약간 감이 떨어졌더라. 분갈이를 하도 안 하니까. 흙만 만들다 보니까. 어? 미소, 예. 미소토만 만들다 보니까. 예. 아니, 왜 그걸 그렇게 힘들게 뽑냐? 그러면 부러져요. 아니, 당신 거나 하세요, 알아서. 아, 부러질까봐 그래. 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부러뜨리기만 해봐. 진짜. 아, 나 진짜 만나지를 말아야 되는데. 나 혼자 해도 되는데. 봐봐. 식사하려니까. 콩 마누라가고. 아, 뿌리 너무 좋아요. 뿌리, 이 백봉은,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까였지요. 이거 뿌리 너무 좋은 거예요. 솔직히, 저는 가끔씩 이 뿌리도 잘라버리고 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 아까 화엽 제거 하실 때 제가, 요, 반씩 마르면은 요거는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랬어요. 자, 요런 애들은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세요. 가위로 이렇게 가위밥을 넣어주시면 금방 말라요. 요렇게. 가위밥을 그냥 넣어주세요. 요렇게. 자, 요건 자르기보다는 가위밥. 여기도 가입봐. 요렇게 하면 금방 바짝바짝 말라버려요. 요거 자른 애도. 다 모래네. 네. 아, 원래 그 사장님. 요건 또 자연이네. 자연 쌍두로 키워놔. 아우, 이렇게 핑크색 나기가. 이게 뭐 요즘 뭐 일본 백봉, 뭐 핑크 백봉 막 그러잖아요. 어디 보자고요. 한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아까 우리 홍포도 심으신 고객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발트색은 너무 커. 그죠? 크지요? 딱 느낌에 갖다 들이대니까 크지요? 그래서 제가 다육이는 뽑아봐야 돼요. 왜냐면 저한테 가끔 화분 매칭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뿌리 어때요, 사장님? 네, 너무 좋은데요. 어우, 뿌리 좋아요. 네. 뿌리 좋고요. 자, 여기도 지금 잘 해놓으셨네. 아까 저한테 요거 심어달라 그러시려고. 아, 자, 그러면서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의 그 이 까만 부분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보시면 요게 여기 이렇게 깍지는 녀석은 안 보이는데 약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깍지 똥이라는 아이예요. 자, 요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자, 우리 살충제를 요렇게 살충제를 뿌리세요. 그래갖고 요런 데다 이렇게 닦아 놓으세요. 이렇게. 닦으세요. 예, 똥 써놨어요. 애니 진짜.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닦이잖아요. 깨끗이 닦입니다. 닦이면 약도 주는 것 같으면서 닦으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 만약에 요거 더 찝찝하시면은 여기다 약을 좀 쳐주세요. 근데 지금 다 닦여요. 지금 제가 다 닦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아주 잘 해놓으셨네. 깨끗이. 조금 물을. 자, 그러면 이렇게 묻어 나와요. 요거는 이렇게 잘 버리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요 밑쪽에서, 아래쪽에서 한번 푸! 자, 요 아이 한번 심어 놓을게요. 일단 한번 볼까요? 들이는 데 볼까요? 어울리는지. 어울릴 것 같아요. 모든 풍성하게 심어야 되니까. 자, 밀어 넣어서. 밀어 넣어볼까? 난 네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자, 이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아마 아랫 녀석이 한 녀석이 조금 밑으로 들어갈 텐데요. 지가 알아서 나오겠죠?
자, 요 상태로 심을게요. 요렇게요. 요렇게요. 그리고 자, 또 다른 화분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자, 다른 화분에 들어가면은요. 조금 더 넓게 들어가겠죠? 자, 요런 느낌입니다. 그게 어떠세요? 예, 빨간 거. 왜냐하면 아까 홍포도를 심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박하게 키우세요. 자리도 좁아요. 아니 그리고 아까 홍포도 때문에 얘가 더 이쁠 것 같아요. 아, 세트로. 잠깐만 이제 이거 넣는 게. 네, 지금 적심 때문에 제가 지금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 적심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지 DAI는 아무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지금 적심 때문에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원형이니까 이걸 돌리고 자, 이렇게 맞추고 자, 밑에도 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그냥 마사를 넣겠습니다. 일단은 잡아놓은 상태에서 마사를 넣을게요. 마사는 언제 넣어도 상관없어요. 밑에 먼저 넣고 시작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아이를 잡아놓고 넣으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냥 물구멍만 좀 막아주시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이고요. 자, 이렇게 하고 살짝 해서 또 여기다 한 번 더 넣을게요. 자, 오히려 이러면은 뿌리에 배수도 잘 되고 좋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얘를 지금 묻어놓고 싶어서 앞에 적심자걸 묻어놓고 싶어서 지금 얘를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거 숯불은 안 넣었어요. 왜냐면 화분 자체가요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넓지 않은데 우리 고객님 집에서 키우시기 때문에 요 정도 사이즈면 백봉 적당합니다. 백봉도 이제 키핑장 키우신 분들은 아주 크게 쓰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키우신 분들은 백봉도 너무 크게 화분 안 쓰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얘가 자꾸 얼굴이 작아지거든요. 저도 지금 백봉 하나 분갈해 줄 거 있거든요. 지금 코발트 화분에 들어가 있는 아이가 있는데 지금 1년 만에 뿌리가 막 다 위로 튀어나오고 있어요. 화분이 낮아요. 접시처럼. 걔를 하나 지금 해줘야 돼서 제 것도 다음에 한번 분갈이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 분갈이요. 걔는 조금 깊은 데 넣어도 돼요. 제가 자연군생 두 개를 묻어놨거든요. 걔는요. 이 노돌노돌한 아이는 그냥 잘라버릴게요. 20kg예요?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kg. 제가 이 아이가 약간 들어간 기분이 들 거예요. 들어간 기분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적심 자국 때문에 이런 모양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 적심 자국은 숨기려고요. 적심 자국이 나오면 진짜 꼴보기 싫은 게 백봉이거든요. 지금도 이 적심 자국 있는 자리에 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안에. 요 안에다가 흙을 이렇게 밀어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모아줄 거예요. 제가. 화산석으로 빈자리 채워주면서 모아줄 겁니다. 꾹꾹이. 자, 그 다음에 상탕이.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받쳐주는 효과도 있어요. 이 아이가 통풍이 되게 받쳐주는 효과도 있고 이 화산석이 참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 줄 때도요. 물 쫄쫄쫄쫄 이쪽으로 흐르게 주세요. 그럼 백봉한테 직접 물이 안 닿아요. 그래서 참 좋아요. 그런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뒤에서 세워주고 싶잖아요. 세워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조금 굵은 숯불. 숯불을 갖다가 마사 대신에 숯불을 채우세요. 숯불이 조금 들어가면 숯불이 얘가 흔들리는 거를 잡아줍니다. 이거는 우리 다부님한테 배웠습니다. 제가 우리 다부가 뻑하면 숯불 갖다 막 넣더라고요. 뻑하면 이래. 자, 요렇게 이렇게 해서 요아에 세워주는 거는 요렇게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다 이제 마사를 위에다 매기면 돼요. 매기면 되고요. 말도 매기면 되고 말도 막 하고 말 예쁘게 붙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예쁘게 봐주셔서 어디까지요?
지금 일단은 적심 자국을 싹 가렸어요, 제가. 적심 자국을 싹 가렸기 때문에. 그게 저는 지금 너무 흡족해요. 이 적심 자국을 가려놓은 게. 백봉은 진짜 적심 자국 나오면 꼴보기 싫어요. 웬만하면 좀 묻어 심더라도 없애버리고 싶어요, 적심장어. 요거는 이제 하엽이 될 거라서, 우리 아까 우리 고객님이 잘라놓은 자리인데요. 요걸 요렇게 밀어주세요. 이거? 자, 이, 여기서 이 마사를 이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밑에 물러지는 아이 없이 딱 올라올 거예요. 아, 예쁘다. 고객님 괜찮은데요? 네. 얘는 무슨 포인트 같이 올라오네, 저기 갖고. 얘는 자연군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쁜 애고. 근데 그렇다고 얘만 두 개 심으면 직사각 화분에 그냥 심어야 되고, 타운형 화분에 그냥 여기다 심어도 되는데, 새코가 잘 안 나와요, 백봉은. 그러면 허전하겠죠? 근데 요 앞에다가 적심인 아이를 3두짜리를 또 묻으니까 괜찮네요. 물론 이렇게 좀 얼굴이 얘는 들어가고 얘는, 이거는 적심을 묻으려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고객님. 근데, 나와요.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올라가면서 새코 달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딘지 모르게 약간 잎으로 부족하지만 괜찮습니다. 예뻐요. 아이고, 제 집 찾아줘야 되는데. 화분 예쁘네. 결론은 요거, 요 색깔 딱 두 개 들어오네. 두 개 딱 시집갑니다. 우리 고객님이 제일 먼저. 자, 요렇게 하고요. 저녁에 들어가요. 오늘 아침에. 예뻐요. 예쁩니다. 색깔 딱 이쁜 색깔 요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얘는 또 안정감 있게 한번 쭉 잡아줄게요. 수포를 넣긴 넣었는데도요,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일단 그리고요, 얘 같은 경우는 뿌리를 아까 안 잘랐어요. 그냥 4, 5일 후에, 4일도 안 걸려도 됩니다. 그냥 물에다 담그세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아예 뿌리 빨리 활착시켜버리세요. 백봉도 빨리 활착을 시켜야지. 얘 같은 경우도 한여름에 이렇게 직강에는 막 입이 반씩 마르는 못된 버릇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아주 직강보다는 방그늘이 참 좋아요. 네.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저는 그렇습니다. 이뻐요. 예쁜데요. 이게 백봉 자체가 얘가 지금 무겁기 때문에 이런 색감을 내주는 거예요. 백봉도 꼭 오렌지 몬노 같은 이런 색감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나 건강해 라는 걸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건강합니다. 건강해서 속에서는 이렇게 그린 색깔, 그린 그린 이렇게 그린 그린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나 예쁘다. 너 예쁘다. 얘 괜찮다. 착하다. 우리 고객님 댁에 시집가서 잘 살아라. 자, 오늘 이렇게 두 녀석 백봉, 핑크 백봉이라고도 하고, 뭐 일본 백봉이라고도 하고, 하도 이름도 많아서, 그래 나는 그냥 오렌지 백봉 그렇게 불러야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요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